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2차 우리 1월 달부터 시작하는 모의고사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우리 첫째 주부터 바로 모의고사 진행이 될 예정인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 시험 전까지 실전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최근에 출제 경향에 맞춰서 우리가 모의고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최근 기출문제 우리가 한 5개년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쟁점 비용들이 사례 판단형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쟁점 비용이 10개가 넘는, 그리고 최소 못해도 그 전에도 적어도 한 4, 5개 정도는 되는 쟁점 비용들을 여러 가지를 주면서 그 각각을 뭐 구매자의 자의 계산 비용인지, 혹은 뭐 간접 지급액인지, 뭐 법정 가산 요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례 판단형 문제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이런 기출문제에 따라서 사례 판단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례 판단형 문제뿐만이 아니고 문제를 잘 분석하다 보면 그냥 좀 공짜로 주는 문제, 우리가 규정을 좀 서술하거나 단순히 설명만 하면 되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단순 서술형이라고도 해놨는데 관련 규정들, 뭐법 규정이라던가 시행령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빠르게 서술해낼 수 있는지 그걸 보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 판단만 해서 평가 판단만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서술형도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항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순 서술형도 일정 부분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을 또 보시면은 요즘은 예전에는 일방법이 완전 강세여서 한뭐95% 이상 일방법에서만 쭉 나오고, 뭐 나온다고 하면 기타 방법인 사반법 정도? 그래서 일방법, 사반법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는 경향이 좀 주를 이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죠? 요즘은 6방법도 나오고 2에서 3방법도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방법도 6방법까지 뭐 뒤에 우리 기타 방법 2에서 6방법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학습을 좀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출을 보면.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살펴볼 게 과세 가격이나 납부세액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떤 납부할 관세액을 구하세요, 혹은 과세 가격을 산출하세요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규정을 암기해서 평가가 뭐 과세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 판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과세 가격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 그리고 이게 좀 요즘 가장 이슈가 될 수가 있겠는데, 평가 판단을 굉장히 명확하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권리사용료 같은 경우는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이 모두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어떠한 그 컨텐츠, 어떤 그 문장, 키워드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전, 아주 예전 초창기 문제처럼 관련성을 충족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관련성이 충족되는 것 혹은 거래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딱 주고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키워드들 우리가 산정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습을 많이 할 거고요. 훈련 좀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문제 출제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때 저는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공지된 범위를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그첫 번째 스텝 1에서는 10분의 1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스텝 1에서는 우리가 10분의 1 범위, 쪼개진 범위가 있을 것이고, 스텝 2에서는 4분의 1 범위로, 그다음에 스텝 3에서는 전 범위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공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할 테니까, 10분의 1 범위를 할 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좀 범위가 작을 때 순차적으로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스텝 1에서 3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계속 누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누적적으로. 우리가 범위가 여기가 끝났다고 해서 다음 범위만 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 거를 잊어버리고 막 이러면 좀 위험하니까 누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출제를 좀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에 따라서 우리 사례 판단형이 강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사례 판단형 위주로 좀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그리고 출제 그 경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서
단순히 규정을 서술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당황하지 않게 곳곳에 좀 숨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사례를 그냥 판단하는 것과 규정을 서술하는 것 모두 다 대비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1 첫 번째 우리가 10분의 1 범위를 할 때는 난이도를 조금은 좀 쉽게 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순으로 좀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력이 처음부터 이제 너무 어려우면 좀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공부 학습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평가 판단을 조금 많이 어렵진 않은 수준에서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수준으로 가는 쪽으로 준비를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첨삭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할 예정인데 첨삭을 할 때는 요걸 좀 기준으로 볼 거예요.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잘 보고 있는지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쓰세요 혹은 판단하세요 라고 줬는데 그럼 쟁점이 있을 거잖아요. 쟁점 비용이 있고 쟁점 판단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쟁점을 정확하게 파고 드는가 혹은 다른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요걸 좀 볼 거고요. 근데 뭐 다른 쟁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뭐 논의의 가치가 있다 이러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썰이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점수가.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관세법 30조 1항을 쓰라, 뭐 혹은 가산요소에 대해서도 뭐 한 세 가지만 쓰라 이렇게 했는데 뭐 전체 뭐 30조 1항부터 뭐 공지서까지 다 쓴다거나 뭐 내가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출제자가 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정도 해주고 뭐 특수관계자는 고려하지 마세요 라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 특수관계자는 주구장창 쓴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수가 아예 100점이 없으니까 그 내용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처럼 점수는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 비용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평가 판단을 하고 이게 과세가 됩니다 혹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하실 텐데 이게 썰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이 정확한지 그래서 썰인지 아니면 진짜 공부해서 판단을 한 건지를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산출 내역의 정확성인데 이 산출 내역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납부할 관세액을 뭐 산출하세요 라고 했는데 과세 가격까지만 산정을 한다거나 혹은 뭐 원화로 이제 마지막으로 산출하라고 했는데 달러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위가 좀 안 맞는다거나 혹은 뭐 산출해야 되는 그 범위를 정확히 모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틀리진 않았지만 점수가 일부 깎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납부할 관세액을 구하세요 했는데 과세 가격까지만 구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점수가 가고 뒤에는 점수가 못 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형태를 내면서 그런 문구들을 정확하게 보는지도 좀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모의고사 기간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는 6개월이나 있는 시간인데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합격에 가까워진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간이 되면은 일단은 주하고 월 단위로 나눠서 하루 단위의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거는 범위를 잘 나누셔야 되는데 모의고사 기간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독학으로 하거나 혹은 뭐 인터넷 강의 뭐 이런 형태로 본인의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일로 따지자면은 예를 들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으면 모의고사가 요 시기에 딱 보자. 실제 시험처럼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 앞에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토요일 날 시험 보기 전에는 요 시험 보는 범위 부분에 대해서 요 시험 보는 범위가 전체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요때 전범위에 대해서 복습을 했어요. 복습. 전범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 4일이 남잖아요. 4일이. 그럼 이 4일을 다시 4등분을 하는 거예요. 4등분. 이때 내가 모의고사에 봐야 되는 범위가 뭐 A라는 범위가 있다. 그럼 A라는 범위를 다시 이렇게 4등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4등분. 1, 2, 3, 4 이렇게 4등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4등분을 하면 첫 번째 월요일 날에는 뭐 관세평가면 관세평가, 관세법이면 관세법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범위 1번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요일 메인으로 보는 범위. 그 다음 두 번째는 2번을 보고
3번을 보고 4번을 보고 마지막에는 여기서는 1, 2, 3, 4를 전체를 다 복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메인이고 메인. 메인으로 내가 진도를 나가고 복무를 할 부분, 열심히 볼 부분이고 복습을 항상 해줘야 돼, 복습. 우리는 공부를 끌고 가야 되니까 끌고 가는 거는 복습밖에 없거든요. 복습을 하지 않으면 이때 보고 시험 보러 가도 기억이 잘 안 나죠. 며칠만 지나도 우리가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복습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자기가 짜면 좋은데 4 3 1 2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봐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메인은 내가 1번이라고 하는 이 네 단위로 쪼갠 1번이라고 하는 네 단위를 쪼갠 나가지만 한 3시간을 공부하면 뭐 10분 정도 10분 정도는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복습을 하고 1번을 보고 그 다음에 2번을 나갔는데 3번에 대해서 빠르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메인 넘어갔는데 1번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빠르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만 2회독이 되죠. 2회독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전체 학습에서 1회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 3회독을 하고 들어오면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고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은 뭐 예를 들면 휴식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공부 안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가 편할 때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요일날 보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모의고사 하루 종일 모의고사 보니까 끝에는 또 막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주 단위의 스케줄을 짜신다거나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짜서 좀 안정적으로 6개월을 끌고 갔는데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주 단위의 계획을 이렇게 좀 세워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월 단위도 요런 식의 이제 여기 6개 쌓이면 월 단위죠. 근데 월 단위도 내가 몇 월까지는 몇 회독을 해야겠다 혹은 몇 월까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야겠다 이런 전체적인 큰 목표를 한번 세우시고 계획을 좀 세분화되어 한 다음에 하나하나 정복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번 정복했다 그럼 이렇게 두 개 정복한 거잖아요. 또 다음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복 딱 정복하고 마지막에 전체 범위 한번 복습 딱 하고 시험 딱 보고 그다음 다시 복습 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주에 다시 다음 범 그 이 다음 범위 B라고 하는 법인을 다시 또 한 4개로 나눠서 이걸 또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월 단위 그다음 주 단위 계획은 좀 충분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주 단위나 월 단위 계획은 좀 먼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모의고사 진도표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도표에 나름대로의 뭐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끊어져 있잖아요. 범위가. 그래서 그 끊어져 있는 범위를 본인의 분량에 맞게 이렇게 한 4등분을 한다거나 혹은 뭐 본인이 조금 텀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뭐 5분의 1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묶어서 나는 이거를 A, B, C, D 이렇게 봐야겠다 하면서 이거를 다시 뭐 몇 개를 쪼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들이 쪼개주신 그 진도표를 잘 활용해도 좀 꿀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누적적 학습 방법. 누적적 학습 방법이 바로 요건데요. 이제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요게 이제 누적적이죠. 그래서 요때 본 거를 이렇게 또 보고 이때 본 거를 이때 또 보고 이때 본 거를 이때 또 보고 이때 본 거를 이때 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때 뭐 3, 4가 더 낫겠네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3, 4, 1, 2 이런 식으로 봐도 그래서 누적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 누적적으로 끌고 가려면 약 한 10분 정도, 10% 내가 뭐 관세평가 오늘 2시간을 하겠다 그럼 2시간 10% 뭐 10분이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복습을 해주실 때는 백지에 놓고 복습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매자의 자기계산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럼 백지에 구매자의 자기계산 비용이라는 단어만 딱 쓰시고 거기에서 생각나는 근거들 쫙 다 써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만 중요한 부분 우리 근거집 만든 거 있잖아요. 그 근거집에서 그 4번에 해당하는 그 근거집 부분만 눈으로 탁탁탁 체크 딱 하고 메인 범위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가는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보는 그 누적적 학습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우리 모의고사를 6개월 동안 보잖아요. 무려 22회차를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킬러 컨텐츠부터 해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등장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근거집이 초안 정도는 다들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들었고, 같이 이제 활용도 했는데, 그 근거집들에서, 지금 근거집은 어차피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완성을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개념들, 혹은 좋은 문구들, 이런 것들을 근거집 밑에 추가를 해주시고, 뭐 프린트 하셨다면 옆에 수기로 좀 써주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내가 어떠한 근거가 좀 흔들린다, 혹은 어떠한 개념이 좀 흔들린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 근거집에 뭐 좀 설명하는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근거집을 더 풍성하게 완성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그 완성된 근거집을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날카로운 펜자를 하나 들고 가서 탁 근거들을 착착착착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그렇게 모의고사를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현명하게 활용하신 거고,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진행하는 거에 대한 설명에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진행되는 모의고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